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commanded the Israelites, he built it according to w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an altar of uncut stones, on which no iron tool had been used. On it they offered to the Lord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s. 그래서 uncut 하면은 자라도록 내버려 둔, 자르지 않은, 무삭제에 검열받지 않은, 세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원석에 uncut stone을 거기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burnt offering과 sacrificed fellowship offering, 여기서는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념을 할 때에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 아무 쇠 같은 걸로 이렇게 정이나 그런 걸로 쪼지 아니한, 다듬지 아니한 그런 원석으로 항상 세웠던 것, 전에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32절 말씀,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There, in the presence of the Israelites, Joshua copied on stones the law of Moses, which he had written. 여기서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의 내용을 그 돌에다가 그것을 또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돌이 상당히 큰 돌이 여야 할 것 같고요. 그 율법이 모세 율법이 참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십계명만 거기에 적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All Israel, Aryans and citizens alike, with their elders, officials and judges, were standing on both sides of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facing those who carried it, the priests who were Levites. Half of the people stood in front of Mount Gerizim, and half of them in front of Mount Ebal,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formerly commanded when he gave instructions to bless the people of Israel. 전에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었고 저주의 말을 선포할 때에 반은 그 저주의 산을 가서 그 위에 가게 하였고 또 그 절반은 축복의 산으로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리심 산 앞에 서게 하였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이제 율법책을 읽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의 서대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 산 앞에 섰으니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두 개의 산 앞에 축복의 산 또는 저주의 산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Afterward, Joshua read all the words of the law, the blessings and the curses, just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35절 말씀,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There was not a word of all that Moses had commanded that Joshua did not read to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including the women and children and the aliens who lived among them.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낭독하였고 항상 커다란 거사가 있은 다음에는 온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는 것, 그것이 큰 행사이고 관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국가적인 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율법책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귀하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